아이언 조제는 디스트럭션의 팩션들이 믿는 신 고카모카의 측면 중 잔혹하면서 교활한 고크의 측면을 숭상하는 난폭한 오룩들이다. 이들의 기원은 고카모카로부터 철을 괴롭히는 방법을 배운 오룩들로 특유의 강한 근력과 거대한 덩치에서 나오는 힘을 이용해 맨주먹으로 금속을 가공하여 자신들의 무장과 방어구를 제조했다. 충분한 힘에는 그다지 머리가 필요하지 않은 만큼 단순 무식한 오룩들 사이에서도 멍청한 돌머리로 유명하다. 첫 번째 와 이후 아이언 조제는 뛰어난 전투력으로 다른 오룩들을 복속시키며 거대한 군세로 변화해 나섰다. 카오스의 침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부터 아이언 조제는 그들에 맞서는 군세의 선봉이 되었고 이에 감명받은 오룩들을 그들을 흉내내며 아드보이즈라 불리게 되는 구성원으로 편입되었다. 카오스의 제갈은 야만의 렐름 구루와 그린스킨을 구속하려고 했으나 무자비한 폭력성 앞에 번번이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태생적으로 성체와 같은 건축물들의 뿌리 깊은 혐오를 지니고 있고 그 위에 질서의 깃발이 있던 카오스 폭군의 상징 새겨져 있던 상관없이 모조리 파괴하는 것 그 자체를 중요시한다. 반달리즘은 이들의 주요한 특성으로 만티코어 관문의 사례가 유명하다. 아카온의 본거지 올포인트로 향하는 해당 관문에는 에버초즌 아카온의 거대한 동상이 있었으나 서로 다른 아이언조즈 워클랜이 세 번이나 해당 동상을 훼손했다. 처음에는 투구를 웃는 고크의 얼굴로 바꾸었으며 다음에는 머리를 잘라낸 후 거대한 그릇의 머리로 대체했으며 마지막으로는 조각상을 철거한 후 고크의 우상을 세웠다. 아이언조즈의 상징은 주먹으로 순수한 폭력의 심볼이자 그들이 방어구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한 도구로 유명하다. 게임 내에서는 폭발적인 순간 기동력과 뛰어난 근접 전투력을 지니고 있다. 적을 일방적으로 박살내는 데 능하며 오룩 내에서도 가장 공격력이 강하다. 근접 전면전에만 특화되어 있지만 해당 양상에서는 매우 뛰어나며 아이언 조제 와는 돌격력과 장갑 관통력을 크게 늘려줘 짧은 시간이지만 모든 팩션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순간 화력을 보여줄 수 있다.